분석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왼쪽에요. 7월, 8월, 9월, 10월에서 데이터가 박물관별로 성인, 청소년, 어린이에 대한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서울 경기 박물관 평균 입장 객수라는 표가 따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표를 이용하셔서 오른쪽에다가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평균을 구하여서 표시할 영역 G3부터 J8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합니다.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네, 참조에 오셔서 주의하실 거는요. 위쪽에 B3부터 E23까지 한꺼번에 선택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월을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7월, 8월, 9월, 10월이 왼쪽 열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위에 B3부터 E23까지. 지금까지 보통 보셨던 내용들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각각 선택하고 추가하셨는데요. 현재 예제는 표 하나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표 하나를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단 주의할 거는 왼쪽 열과 첫 번째 행에 대한 거는 좀 확인하시고요. 추가합니다. 그 다음 사용할 레이블에 오셔서 텃행과 왼쪽 열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가셔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올 때 보통 이름 정의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름을 정의하시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B6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판매가라고 입력합니다. 이름 상자에 판매가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B7셀에 오셔서요. 판매량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음 B15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가셔서 순이익 총액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름 정의를 다 하셨다면 실제 값이 바뀌는 부분이 어딘가? 판매가랑 판매량이 바뀝니다. 판매가와 판매량. B6부터 B7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에 가시면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추가.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판매가, 판매량 증가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처음에 우리가 선택하셨죠. B6부터 B7까지 그랬으니까 판매가, 판매량 입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가, 판매량이라고 나온 거고요. 이름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셀 주소로 나옵니다. 판매가는 13만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판매량은 45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판매가, 판매량 감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판매가를 12만원을 입력하시고요. 판매량에 오셔서 250을 입력하시고 이제 더 추가 안 하셔도 되니까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 요약 버튼을 누르셔서요. 어떤 데이터의 결과를 보고자 하냐면 순이익 총액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B15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예,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추가가 되고 현재 값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값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에 대한 배점은 각각 10점씩이죠. 그래서 총 배점은 20점이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10점씩입니다. 첫 번째 매크로도 다시 두 문항이 나눠지죠. 10점 안에서도 각각 5점씩 나누어지고요. 매크로 기록을 하실 때 항상 주의하실 거요.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다음 매크로 기록 버튼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평균을 구할 위치 D4셀을 클릭하셔서 직접 평균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동합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직접 equal AVER이라고 입력하시고요. AGE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범위 1분기 영역의 데이터 D4부터 D11까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오른쪽으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1분기부터 4분기 또 실적 총액까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을 다 구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누르셔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해 주시고요. 이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기본 도형의 타원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삽입에 가시면요. 도형에 가셨을 때 기본 도형의 타원을 선택합니다. 위치는 B14부터 C15셀까지 선택하시고요.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타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매크로 지정 평균이란 함수, 매크로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매크로 기록 가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A3부터 H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셔서 셀 스타일에 강조색 6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 중지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신 다음에 타원을 선택하시고요. E14부터 F15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연결하실 매크로는 서식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매크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값을 지워보시고요.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제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차트를 가지고 수정하는 작업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번호 계열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번호가요 너무 작아요. 막대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삭제하시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갑니다. 현재 계열은 A3부터 A11까지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만큼을 선택해서 삭제하셔도 되고요. 또는 전체를 삭제하신 다음에 번호를 뺀 5일째 전과 후만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요. 번호를 선택하시고요. 제거하셔도 돼요. 제거 버튼 눌러도 번호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왔더니 가로축에 숫자 1, 2, 3, 4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로축 항목축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로축이 항목축을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우리 오른쪽에 가면 가로축 레이블이라고 있고요. 편집을 누르셔서요. 우리 TV 시청부터 영화 연극으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B4부터 B11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1, 2, 3, 4 대신에 선택한 영역으로 바뀌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첫 번째에 대한 서식 작업 하셨고요. 두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 가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차트 제목, 차트 위를 선택합니다. 차트 제목에다가 주말 여가 변화라고 입력하시고요. 글꼴 크기를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글꼴 크기를 20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5일째 후에 대한 계열, 연두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종류를 바꿉니다.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가셔서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선택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범례는 아래쪽입니다. 위쪽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범례에 가셔서요. 아래쪽에 범례 표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시면 테두리 스타일이 둥근 모서리가 있습니다. 너비를 현재 0.75라고 되어 있는데요. 3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3으로 수정하시고 닫긴 버튼 누르시면 모서리는 둥글게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 너비를 좀 수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배점의 시기 2점씩에서 총 2호 10점의 배점입니다. 여기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